윙하 인드. 근데 그 먹은 거 맞아, 일부러 그냥 빨려오는 거 싫어가지고 더 신경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저는 지금 무대 현장에 있습니다. 완전 쌩얼인데요. 저기 여기 이제 여기 객석 보이시죠? 여기 또 스탠딩이랑 여기 또 2층이랑 이렇게 우리 이쁜 메이들이 예쁘게 또 이렇게 그 옷봉을 들어주시니까 저도 막 저도 자신감이 생겨서 막 이렇게 그 뭐지?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한번 좋은 모습,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바. 커스텀이 된 건데 그 여기 지훈이도 있고 하트도 있고 여기 메이 하트 이게 제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이도 있어요. MAY 정말 너무 이쁜 저희 뽀뽕입니다. 진짜 이쁘네. 근데 짠, 이 무대에서 이거 보면은 진짜 이뻐요. 이렇게 이렇게 다 해주고 계시면 이렇게 흔들면은 진짜 이뻐요. 아, 기분 좋아지는 뭔지 알죠? 미머날 미세먼지 아시죠? 저희 최애 무대는 아무래도 보여지 않을까요? 예, 아무래도 보여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무대이기 때문에 보혈을 최애 무대로 하겠습니다. 보혈은 약간 그쵸, 약간 빨간색이죠. 이렇게 둘, 셋, 보혈로 하겠습니다. 차의 무대는 쏘구. 오 쏘구. 그러면 다음번에 만나요. 우리 하나, 둘, 셋. 이 대가리. 머리 빼줘. 알고 한 거 아니야?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지훈입니다. 지훈 씨, 네. 기억나시나요? 지난 어클라
하나 키자 쇼킷때 네. 지윤 씨가 연말에 콘서트를 하고 싶다. 팬들과 함께 팬팬하겠다. 나무 진짜 먼저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현실이 됐네요. 현실. 우리가 이거 잔치에서 만났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야, 진짜 이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일단 예, 지금 추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야, 좀만 있잖아요. 뜨겁다 못해 핫해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이가 원하면 뭐든지 이루어지는 꿈과 희망의 코너 메이에 들어가시죠. 지훈이
진짜 다 해드리기였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지금은 잘렸는데 저 이 더 이게 풀 버전이 있으면은 진짜 현실 웃음 진짜 웃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영상이 남겨져 있는데요. 어떤 장면일지 기대해 보면서 주시오. 시험 본단다. 내 건 왜 이리 작냐? 아우, 저 눈빛 내 마음에 너무 아팠어요. 5월이들 그때 너무 속상했죠? 그래서 5월이들의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나와주시오. 야, 이거 너무 큰데 내 건 왜 이리 크냐? 저희가 맛있는 집에서 한 말씀 해주실 광고처럼. 네, 다시 한번 먹어. 내 건 왜 이리 맛있냐? 무대를 준비하면서 또 고민도 많이 하고 또 회의도 많이 했는데 연습도 많이 했고 근데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재밌었나요? 네! 좋습니다. 레이 I love you. 저희 모든 순간순간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는 우리 메이 여러분들 덕분에 항상 하루하루 행복하고 정말 아프지 않은 정말 한 해를 보낸 것 같아요. 네. 우리 앞으로도 쭉 함께 오래오래 갈 수 있겠죠, 그죠? 좋습니다. 저는 우리 메이 여러분을 믿고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이 여러분과 함께 달려주실 거죠? 좋습니다. 다음 곡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아까 전에 제가 해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신발 끈을 좀 묶어야 돼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묶고 있는 동안 그 옆 사람분들이랑 이렇게 좀 이렇게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디서 오셨냐, 밥은 드셨냐 이런 뭔지 아시죠? 이모날 이세 뭔지 아시죠? 네. 왜 이렇게 조용해요? 아니 나를 보면 안 되고 그 내 이 못 말려 항상 나만 봐. 아, 너무 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전 준비가 됐으니 뭐 같이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간순간이 더 많았지 느끼고 싶어 안 할지 바로 그 어제 우리 앞에서 내린 드라마 박준입니다. 이렇게 팬콘 서울에서 막을 내렸는데 일단 아무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끝내서 너무 일단 좋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는 지인들에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